네, 지난해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 생명의 한국 법인도 인수합니다. 동양생명의 주인이 된지 불과 6개월여 만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그룹과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오늘 한국 알리안츠 생명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리안츠그룹과 안방보험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은 2,5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자산 16조 6,954억 원의 알리안츠 생명을 추가로 사들이면 총 자산 기준 40조 원을 넘어서 단숨에 국내 생보업계 5위로 도약합니다. 반면 지난 1999년 제1생명을 인수하며 국내에 진출한 알리안츠 그룹은 17년여 만에 사실상 철수하게 됐습니다.